오늘 은내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응답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어그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원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 영 영적 서밋이 무엇이냐? 영적 서밋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최고라는 뜻이죠. 또, 영적으로 최정상에 있는 사람을 영적 서미시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눈이 어두워져 이 세상의 것에 사단마귀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며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또 항상 전도 선교 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영적 서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또이 현장에 또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 현장, 가정 현장, 학교 현장 모든 현장에 우리 영적 서밋이 되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또 그래서 열매를 맺는 우리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정해봤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그 누구나 기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원교회는 더군다 그러겠죠. 물론 이렇게 돼야 하고.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제자로 세워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망대로 세워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계획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인 것이죠 절대계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현재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영적 서밋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땅끝까지의 증인으로 분명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토의 빛을 비추는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전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지만 이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 이 세상 살때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며 완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신앙, 절대 나는 안 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또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언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전도 제자들입니다. 왜냐?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또 교회와 선교 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 보고마에 집중하는 절대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예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전도 제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 지속하고 있는 중남미 현장과 또237 통진 현장의 캠프팀들을 보면 또 이런 전도자분들 한분한 한 분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최선을 다해서 다민족 보고마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 결과로 많은 몽골인들이 전도되어지고 또 아시아 예배국이 세워지고 또 현재는 스리랑카, 네팔, 인도 등 현장에 지속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들을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또 이래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라는 성취감을 얻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맞지만 분명히 이렇게 돼야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이 현장을 향한 한 영혼에 대한 이 구원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민족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전도자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한 영혼에 구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 교회가 있는 이유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고 또 우리가 선교 전도하는 것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서밋이 되어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수많은 임무, 믿음의 영웅들이 본인이 노력해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상에 오르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에 보면 노예로 가서 감옥 생활을 한이 요셉도 어떻게 됐죠? 이 바로왕을 통하여 이와 같이 여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국기 3장에도 보면 양을 치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3월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 3월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기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의 정탄군을 숨겨주었으며 또오바다는아왕을 아와 왕이 죽이려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돌봐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자신들이 지금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서밋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이 유혹,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곳에 방향을 맞추어 산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섬이은 미래를 주고 답을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생사와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미리 알고 답을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라고 장세기 41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앞에서 요셉은 당당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땅에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만 있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집중하고 전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때 성도님들이 전하는 모든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전도 선교 속에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그 역사, 모든 생활의 삶 속에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체험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서밋의 전도자입니다. 이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이 무엇이냐? 아주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일에는 집중하지만, 큰 사역에는 집중하지만, 작은 사역, 작은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작은 사역이나 아무도 같이 안, 가지 않는 그 현장에 간혹 소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저희들이 안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또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소원하거나 대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냐라는 것이죠. 잠언 1 6장9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의 그 만남이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이라는 그 사단의 전략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기생 나압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온 단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밑으로 보시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오늘이라는 그단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이 기도를 끝나고 이제 모든 현장으로 흩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도 성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서밋의 전도자로 어떤 일에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는 영적 서밋들 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그 상황과 나의 불신앙이 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그런 환경 속에 주어진 것에 불신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 환경, 현장에서의 환경 이래서 안 돼, 시스템이 없어서 안 돼, 누가 거겠어 내가 어떻게 전도를 이런 사탄이 사탄이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과 불신앙을 통해. 역사신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밖에 하려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신앙과 환경과 사건 속에 좌지우지되는 전도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기도하며 현장에 나가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전도자로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서 또 나라는 또 물질 성공이라는 물질 중심이라는 성공 중심이라는 함정에 빠져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 현장에 나아가시면서 어떠한 환경과 사건에 속지 않고 우리들의 불신앙과 우리들의 예체제를다 내려놓으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영적사미 전도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